결혼을 다 추천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결혼 추천하나요? 무조건 하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키미 씨는 어렵지 않을까. 오늘은 다시 돌아온 콘텐츠 한 잔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서운했었던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또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나는 누군가가 좋아해주면 그거면 된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친해진 지 좀 오래되신 분이기도 하고요. 저랑 텐션이 좀 맞는 분을 구하기가 힘든데 좀 맞아. 욕심이 많으신 분이야. 어데케이드 서스테인 슬릭 앤 이지 거기에다가 유튜브까지 하고 요즘 또 라이브도 하시고 계시는 최미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 오랜만이에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뭐 내가 할 말이 없네. 딱. 요즘 너무 바쁘더라고.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가 설명하기는 했지만 오빠를 셀프 조금 설명해줬으면 해. 사실 저는 어데케이드라는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는 과정에서 서스테인이라는 브랜드도 지금 같이 캐리를 하고 있고 슬릭 앤 이지까지 지금 종국에 이렇게 다 전개를 하게 되면서 활동 반경을 정말 다양하게 늘리고 있는 중인 최무결입니다. 자, 오늘 콘텐츠 한 잔 혹시 음료를 준비를 해주셨을지. 물론이죠. 사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음료를 할지. 요즘 이제 핸드드립에도 많이 빠져가지고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뭘 해보자 했을 때 건강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준비한 음료는 제가 갖고 들어올까요? 아 좋아요. 아 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컵을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범서씨가 습이야? 아니 이게 착즙 주스입니다. 저희 어데케이드 바로 앞에 있는 메시커피 사장님의 친구분이시고 제주도에서 감귤을 채취를 하세요. 그래서 100% 감귤 착즙 주스고 정말 감귤 맛입니다. 네. 건강을 생각하는 최무결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좀 사적인 질문도 할 거예요. 아 물론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패션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도 좀 골 때린 사람이기는 해. 나도 골 때렸지만 네. 본인도 골 때리잖아. 아, 저는 많이 골 때리죠. 네. 일단 제 유튜브 자체는 가스라이팅에 가깝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시간에 개인적인 최무결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향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공감을 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돼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약간 캐릭터 잘 잡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무결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너무 결점이 없고 너무 좀 홀리한 이름이 예 네,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요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과 결점이 좀 없다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러프하지만 딱히 피해 안 주고 좀 약간 애매하거나 이상해도 다들 또 좀 용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네. 이름과 약간 그게 아이러니하다. 자 그러면 이제 훅 치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결혼 생활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서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저랑 와이프랑 둘 다 올해 1월엔 운동을 열심히 다시 해야겠다. 몸을 다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약간 일이 많다 보니까 아 결혼 못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다 추천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결혼 추천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잘 맞으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하십시오. 왜냐면은 사실 무조건 그냥 결혼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람이 또 사람하고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맞는 분하고 만나면은 무조건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아 근데 이게 사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키미 씨는 어렵지 않을까. 아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워낙 일을 또 많이 하고 사실 보여지는 거 그 밑에서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저는 그 사업적으로 되게 결국 나 결혼하기 쉽지 않다는 거잖아. 그 감당하실 분이 있으실까? 약간 일단 거기서부터 한번 물음표를 일적으로 되게 리스펙하는데 아 씨 얼마나 성공한 커리어를 갖고 계세요. 약간 비슷해질 수 있다. 아프다. 근데 나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응원은 합니다. 파이팅. 네. 나는 오빠를 쭉 보면서 장발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장발을 좀 해봤었어요. 그때는 모델을 활동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한 편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비주얼적으로 승부하는 그 업계에서는 이제 너무 흐리멍텅하게 생긴 거죠, 사실. 패션쇼 같은 거 쓸 때 오디션을 보게 되면은 일단 한 네다섯 명에서 같이 워킹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도 제 머리긴 해! 이거라도 돼 있는 게 어떨까 싶어서 선택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오히려 그때 일이 좀 잘 풀렸어요. 아, 장발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기르고 있었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또 그 탈
탈모가 좀 있습니다. 안돼. 저희가 집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라인이 좀 센 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게 세면은 짧은 머리가 또 잘 안 어울리거든요. 아 지금 좀 가리기 위해서 반강제로 하다가 편집샵을 계속하고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니까 이제는 머리가 긴 어떤 그런 스타일 자체를 이제 최무결이라는 사람을 인식을 해줌으로써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는. 난 오빠가 귀찮아가지고 막 자르고 아... 이런 거 관리하기 귀찮아서 그런 줄 알았어. 저도 관리하는 게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요.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머리를 감고 드라이도 막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원래 머리 자르면 금방 하거든요. 목표 기장이 있는 거야 지금? 아 목표 기장은 있긴 있어. 있긴 있는 게 한 지금 한 이 정도까지는 길러보고 싶어. 최고일. 어쨌든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 그냥 기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기르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에 계시는 탈모인 분들 힘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옷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 옷을 엄청 좋아하잖아. 아, 그리고 나는 좀 고집이 안 센 편에 속해. 옷에 대해 진짜 자유롭게 입는 편인데 오빠는 좀 스타일도 그렇지만 제품에도 고집이 좀 센 편인데 혹시 정말 애지중지하거나 막 오래된 옷이 있을까? 사실 어데케이드라는 편집샵도 내가 문득 입던 한 10년 된 옷 때문에 그 네이밍을 짓게 됐단 말이야. 나는 생각보다 오래 입은 옷이 많고 이거를 어떤 옷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하나는 리바이스의 527이라는 넘버링을 가지고 있는 옷이고 요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그때가 2002년도 이럴 때였어. 중학교 때 바지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어. 맞아? 아 맞기는 맞는데 입지는 않아. 아 제가 이게 좀 바리바리 쌓았는데 지금은... 깨끗해! 아 깨끗하죠. 근데 이제 이런 데가 다 터져가지고 수선을 좀 안 보면은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옷이 됐고 근데 이게 부츠컷 바지야. 그 당시에 환희 같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아가들은 몰라. 환희 몰라. 요즘 그 Y2K 패션의 그 바로 다음 세대거든. 지금은 안 입는데 그냥 계속 보관하고 그래서 한 10년 더 보관하면 이제 30년 차 되니까 30살 되니까 요런 친구도 그냥 갖고 왔고 디젤이라는 브랜드에 이거 아는 사람 나이는 무조건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많아. 요거는 한 2005년, 6년도 이럴 때 산 건데 처음으로 좀 돈을 모아가지고 아 비싼 거 한번 사봐야지 하면서 샀던 내 고등학교 때. 얼마였는데? 제 가격으로 한 20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요 친구가 좋아하는 워싱감이나 디테일이거든. 얘도 부츠컷이네. 얘도 부츠컷이야. 그 당시에 환희 씨가 입고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했었던 바지. 환희 모른다고! 네. 그리고 현역으로 가장 오래된 친구. 현역? 지금도 있는? 아직도 입고 앞으로도 계속 입을 것 같은 오모타로 데님 자켓입니다. 데님 자켓 1세대. 근데 되게 깨끗한데? 아 요거는 원래 색깔이 엄청 진한 인디고색이었어. 이게 좀 많이 빠진 거야. 지금 구매한 지로 치면은 6년 차. 6년? 네, 6년 차 된 친구고. 근데 얘가 왜 좋은데? 유행을 안 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치노 팬츠랑 뭐 셔츠를 입었는데 너무 막 깔끔하게 보이기 싫다 할 때 그냥 걸치면은 좀 러프해 보이고 이제 일본에 좀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 느낌이 나고 싶다 하면 또 그렇게 입을 수도 있고 또 코트 안에 입어도 예쁘고 그냥 그러니까 계속 손이 가는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앞으로 한 10년은 더 있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질문도 해보는 시간을 갖보도록 할게요. 편집샵을 사실 나도 한국 돌아와서 유학생활 끝나고 편집샵이 꿈이었어. 근데 편집샵은 돈이 안 되더라고. 따져보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아. 그래서 편집샵의 꿈을 접었는데 편집샵을 해서 좋은 점? 이점이 있나? 수익도 괜찮나?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또 너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좀 하자면은 먹고는 삽니다. 먹고 사는 정도? 네, 먹고는 살고 편집샵을 하면서 가장 이점은 옷을 정말 많이 살 수 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생각을 안 해.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야. 100만 원짜리를 사면서 내가 100만 원을 소비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영감도 받을 수 있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의 자기합리화잖아. 맞아 맞아. 근데 취미로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사는 것과 카메라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사는 거는 같은 카메라도 받아들이는 그 돈을 쓸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정가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진짜 이유 있게 합리화하면서 또 일이니까 맞아. 그렇게 하긴 좋구나. 다
다만 편집샵을 운영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는 일에 비해서는 돈을 너무 벌기가 어렵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풍족하다고 절대 느끼기 어렵다. 편집샵만으로는 내가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운영 유지비에 비해서 너무 타이트한데 다만 좋은 브랜드를 발굴해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그 좋은 브랜드를 잘 발굴만 할 수 있으면 이 기본적으로 브랜드명으로 네이밍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좀 있다. 내가 만약에 뭐 같은 의류업에서 옷을 판다고 했을 때 옷을 내가 직접 만들면은 내가 만든 옷이 뭐가 얼마나 특별한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편집샵은 이미 그걸 다 설명해준 그 브랜드를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아서 편집샵이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유통 구조가 걸려 있어서 못 버는 거고 사실 그 유통 구조들 때문에 안전하기도 한 게 편집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무결 씨는 지금 유튜버도 하고 있고요. 아, 여러분 네. 슬리게니즈도 네. 하고 있고 서스테인도 하고 있어요. 생존을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작년 상반기는 너무 힘들었어. 애지간한 각오로는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고 이게 좋아 죽겠다 아니면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세상에 없다 이 정도 각오가 없으면은 절대 권하진 않고 차라리 열심히 공부해서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현명하게 쇼핑을 하셔라. 옷은 소비하는 맛도 분명 있는 것 같아. 그 스트레스 해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편집샵에 가는 이유도 있어 사실. 가서 사서 바로 가져오는 거. 맞아. 그 느낌이 딱 있잖아. 오프라인 쇼핑만의 그게 있단 말이야.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사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왔는데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쵸. 또 20만 유튜버 채널에서 한번 또 질러줘야죠. 자, 준비됐나요?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준비, 시작! 일단 최무결이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슬리게니즈라는 브랜드 옛날에는 좀 비싼 옷도 있고 좀 저렴한 옷도 있었잖아요. 근데 슬리게니즈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계속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서스테인도 완전히 무드를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데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 확장될 거고요. 좀 더 비싼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와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러 그다음에 얘기 좀 나눠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채용 계획이 좀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더 많이 뽑아가지고 여러분.